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김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거 거의 좀 장기적인 비전이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좀 중기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지난번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가지고 대표님께서 44% 소득대체율 44% 받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다음에 이제 대표가 되신 후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좀 추진할 보관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 연금 개혁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집권 여당의 또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 걸 하라고 권력을 부여한 것이죠.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정말로 오랜 대한민국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무슨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선언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연금 개혁은 정말로 어려운 과제죠. 어떻게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 건 진리죠.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정치의 영역에서 논쟁되는 것들은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저항과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저항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이 권한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권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사실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깊이 끼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생색도 나지 않고 어차피 욕먹을 일인데 책임의 주체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한 부분으로서 또 국회의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또 책임을 부여받은 정치인으로서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비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국민적, 국가적 개혁과제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의 논의를 통해서 정부가 국회에 그 안을 넘겼고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의견을 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연금 납부율 연금 납부율은 13%로 거의 일치를 받고 소득 대체율 부분에서만 50대 43으로 치고 있다가 여당이 44%를 제안했고 그걸 저희가 결단을 해서 44%로 동의해서 사실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득 대체율 44%, 연금 납부율 13%.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런 입장도 있지만 대체로는 수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 이렇게 어렵게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여당이 그걸 정부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된다. 즉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은 이 말이 야 잘해보자 이렇게 들립니까? 하지 말자로 들립니까? 하지 말자. 저는 정부 여당에 이번에 질문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넘어가면 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정책 협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선거에 근접하기 전 올해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추가적 과제는 그때 가서라도 구조개혁 문제는 논의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거 보험료 문제, 소득대체율 문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을 테니 여당이 하자고 한 것이고 여당이 낸 안이니까 그 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라고 저는 이번에 저는 정기국회 전 또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일단 모수 문제라고 하죠. 요 모수 문제는 타결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혁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